오늘 야소이빨 오프닝은 잠깐 가요 교실로 안내합니다. 전 90년대 초반 학번으로서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대학 학창 시절에 동아리방에서 기타를 들고 어설프게 민중 가요들을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왜 볼까요? 당신의 깊이를 알기 위해 이런 노래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비웃고 조롱하며. 첫 번째 따라 부른 곡은 소금인형이란 곡입니다. 두 번째 곡은요, 숲을 헤치며 라는 곡이고요. 자유, 뭐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 널리 알려진 곡에 비하면 아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듯 합니다. 이 안치환 가수의 그 끓는 듯한 목소리로 이 사회의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까는 매력 때문에 좋아했었고요. 지금도 가슴 뛰게 하는 민중가요 로크로 여전히 리스펙트하고 있습니다. 7일에도 마침 신곡을 내놓았는데 가슴이 뻥 뚫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보의 위선에 깊은 칼날을 바로 들이댔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겠죠? 제가 하이라이트 대목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이러니 다이러니 다를 게 없잖니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근데 가사가요 참 가슴에 팍팍 꽂힙니다. 놀랍습니다. 제목처럼 정말 아이러니 기막힌 패러독스입니다. 쭉 한번 읊어드릴까요?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오둠 권력에 알랑대니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네 진보의 힘 자신을 키웠다네 아이러니 왜 이러니 죽서서 개졌니 아이러니 다이러니 다를 게 없잖아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2절은 더 센 비판과 조롱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끼리끼리 모여 환장의 춤추네 싸구려 천지 잡벅의 천지뿐 중독은 달콤해 멈출 수가 없네 쩔어 사시네 서글픈 관종이여. 1970년대와 80년대 운동권의 아이콘 아니 랜드마크 우리 가수 안치환의 눈에 현 집권 진보 세력은 이렇게 깜냥도 안 되는 위선 덩어리 기회주의자들의 개싸구려 천지로 비쳤다는 사실이 가슴 시리도록 아픕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마무리 멋집니다. 안치환 형님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속이 뻥 뚫린 사람들이 많을 듯 합니다. 이 야수의 눈에는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 중독, 파워, 어딕션이 아닐까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분법적 사고와 기술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국민들 팍팍한 삶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20년 집권, 30년 집권이란 말을 서스름 없이 뱉어내며 보수는 무조건 적폐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네이버 기사 및 댓글 여론조작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대북 위장평화론 조국과 윤미향 사태 등 국기를 문란하게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들은 잠시 뒤로 물립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서울 전체를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하늘을 뚫고 우주로 나갈 지경입니다. 청주집 먼저 팔고 서울집은 완전 욕먹은 후에 등 떠밀려서 팔고 노영민 대통령 실장이 이렇게 앞장서고 있으니 참 눈뜨고는 못 볼 지경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료 집권 여당 일부 의원들이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 진보의 초대 대통령이라 다름없는 DJ의 삼남 김홍글 의원은 경실련 전수조사 결과 강남 서초 마포에 무려 75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랄 로짜 말문이 막혀서 전 국민이 실업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이래놓고 맨날 입만 열면 집값은 확실히 잡겠다고 20번 넘게 정책을 냈습니다. 이 정도면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허언증에 걸리지 않았나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영토가 골라 돈 넣고 돈 먹깁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나라가 지금 빚더미 앉을 지경입니다. 벌써 3차 추경까지 100조에 가까운 국채와 지방채 등을 발행했습니다. 공공 및 민간의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듣자니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는 몇십조씩 줄어들고 국가 재정 건전성은 계속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살림이 자기 편 먹여 살리는 사채입니까? 자기 개인 통장입니까?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천의 송원석 의원 등 야당 경제통들에 의하면 시장 경제 근본 체질을 강화하는 데는 예산을 쓰지 않고 그저 퍼주는 용도의 은발의 오줌누기식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야수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닌 권선징악 사필귀정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권력 중독과 포퓰리즘 그리고 위선과 땜질식 처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킬 수 없는 중병으로 심화될 것입니다. 집권 세력이 잘못하면 권력을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라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야당에게도 집권의 기회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대한민국 권력이 균형 있게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 배분이요 정의이자 공정이자 기회의 평등입니다.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 여러분 부디 명심해 주십시오. 안치환 가수의 신곡 첫 구절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어둔 권력에 알랑대니. 이상 야소이빨이었습니다.